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밴쿠버의 한 골프장을 2년 만에 골프치러 나왔는데 오늘 카나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제가 벌들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골프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캐나디언 여성들끼리 나와서 골프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잠시 휴식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가족과 함께 오는 골프장에 왔는데요. 골프장 퍼딩 연습하는 장소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옆에는 골프공 연습하는 연습장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나인홀 마지막 전반 홀이 되겠습니다. 퍼딩 연습하고 있는 캐네디의 모습들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희 큰아들도 버디 찬스를 맞이했고요. 아, 살짝 비껴갔네요. 아, 아쉽습니다. 저도 한번 버디 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 부부가 이렇게 정답게 골프 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네, 골프장 잔디 관리하시는 분 모습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13번 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쳤는데 멀리서 보니까 깃발 옆에 보리가 있어서 버디 찬스가 생겼습니다. 과연 버디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가까이 와서 보니까 드디어 버디 찬스 또 나왔습니다. 과연 집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디 찬스입니다. 항상 이렇게 버디 찬스가 나오면 버디를 여지를 못하고 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디 찬스가 나오는데 그건 좀 거리가 있습니다. 버디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 빨리 쳤습니다. 오, 제가 얘기한 대로 버디 찬스가 나오면 이렇게 보기를 하게 됩니다. 예, 버디 찬스에서 보기를 했습니다. 예, 골프 큰애 쳤는데 거의 옆에 갖다 붙였습니다. 저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캐네디언들 골프 치는 모습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따라오시는 캐네디언 여성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네 분이 저를 이루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골프를 치러 나왔는데요. 드디어 벌디 찬스를 잡았습니다. 과연 벌디를 낼 수 있을지. 예, 드디어 벌디 찬스가 나왔는데요. 한번 벌디를 낼 수 있을지. 조금 내리막길 얘기를 한데
벌디 했습니다. 벌디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케이.